보다 작을 때는 각도가 클수록 사이즈 값이 커. Y 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얘가 각도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거야. 5번이야? 사실 5번을 안 해요? 3번. 아, 5번은 안 합니다. 3번. 여기 없어. 니는 지금 혼자 5번 맞아. 아, 니는 틀렸네. 코사인 1, 코사인 이거 코사인 1이랑 코사인 2분의 3좀 비교해야 되겠지. 나도 잘 비교 못 하겠다. 그림도 그렸구나. 근데 물론 슬슬 암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알겠지? 나도 이 정도는 암산하긴 하는데 그냥 그래프 그려보자. 자,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 그려보면은 코사인이 뭐 이렇게 되겠지. 뭐지? 안 되겠지? 여기가 2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것이지. 여기가 1.57 정도 되니? 1.57? 그러면은 1.5는 여기 정도 있을 것 같아. 맞지? 여기야, 여기, 여기. 얘가 여기가 코사인 2분, 코사인 2분의 3 되고. 맞지? 여기가 2분의 3. 그리고 코사인 1은 여기 정도 있겠지, 아무튼? 얼추 여기 있다고 쳐, 그냥 여기. 여기. 얘가 얘보다 크네. 얘가 더 크네. 이건 했지? 사인 4는 우리가 음수란 걸 알고 있지? 3.1. 아, 파이보다 컸지? 다시 그럴까? 아, 그게 그거구나. 맞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파이어는 이게 3.14인데 이것보다 크니까 이게 지금 음수로 깔려야 되나. 근데 2는 어차피 여기 대충 여기 있겠지, 맞지? 양수가 되겠지, 얘는 사인. 그래서 얘들아, 특수각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60도, 30도 그거 안 물어봐. 그거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고. 이제는 이런 거 물어봐. 그래프를 그릴지 모르고 그래프를 읽을지 모르면 못 풀어놓은 거지. 이게 좀 어렵지. X로 적을... 급하겠지. 아, 48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맞지? 먼저... 이거 한번 고민 좀 해보자. 내가 이거 좀 할게. 여기 만약에 X가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동간격이라고 칠게. 동간격이라고 치면은 A랑 B의 평균은 X라고 할 수 있어. 동의하니? 자, 그래가지고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이 X라는 것도 알고 있어. 맞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양변에 2를 곱하면 2X가 돼서 이렇게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더하면 2X라는 값을 알 수 있어. 오, 개 쉬웠네. 예. A 플러스 B가 2X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동간격일 때. 알겠어? 대칭인 거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왜요? 다시 한번 할게. 뒤지게 맞을래 진짜? 알아요 저거. 저 가운데가 0인 줄 알았어요. 됐어.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 거의 0이지 않아?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서 A랑 B랑 마이너스 2씩 좀 해보래. 해보자. Y값이 같다 그랬거든 이렇게? Y가 1일 때 처음 만나는 이 점이 이제 A가 되겠고 그럼 두 번째 만나는 점이 뭐 C가 될 것 같아. 맞지? 그러면은 일단 이게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y값에 대해서 이게 한 주기라는 걸 우리가 추출할 수 있지. 2분의 파이. 그러면은 2분의 파이인가?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우리가 2분의 파이를 말할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이거든? 그 마이너스 1에서의 첫 번째 만난 이 점을 B라고 하겠는데 얘가 지금 A랑 B가 대칭이라는 게 느껴지나? 네. 예. A랑 B가 지금 대칭이야, 맞지? 같은 거의 Y의 절대값이 같을 때 이제 만나는 점이니까 대칭이라는 게 좀 보일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전분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분선. 전분선은 뭐냐?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인가? 4분의 파이. 난 4분의. 4분의 파이다.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그럼 4분의 파이가 된다. 오케이. 4분의 파이 지금 일어나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지? 너무 싸고만데 이게? 아 2분의 파이 더하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될 것 같은데. 좀 만들어보자. 근데 1이 나오는 1이 나오는 우리가 탄젠트 값을 우리가 알고 있나? 45. 45도네 맞지? 그럼 2x를 4분의 파이라고 해서 상관없나? 근데 앞에 3... 나그 3이죠. 근데 3이죠. 함수 식이. 그러네. 그러면 3분의 1 나오는 내가 3분의 1 나와야 되겠네. 맞지? 근데 우리가 탄젠트 값이 3분의 1 나오는 거 모르잖아. 안 배웠어. 몰라요. 모르지. 미지수로 잡아야 돼. 못해. 그래서 t 그냥 우리가 x를 모르니까 t t라고 잡자. 아이스.
여기 간격을 7하고 답답해요. 몰라, 타지트 값 몰라. 3분의 1 타지트 값을 모르니까 여기 그냥 7하고 잡는 거야. 자, 그럼 정확하게 A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A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맞지? 예. 다음, B는 4분의 파이에서 T를 더한 게 될 거야. 따라서 빼면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되지, 이렇게? 네. 뺐어. 다음, 봐봐. 우리가 이걸 알고 있겠네. 얘가 지금 이 C의 좌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C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가 T라는 거 알지, 맞지? 네. 이게 T지. 맞지? T니까, 왜냐면 이게 봐봐. 맞지? 이게 T지. 같은 간격이야, T야. 따라서 이거는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T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응? 되겠냐? 네. 그럼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T를 할게. 그럼 얘가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해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뭐야? 이 새끼들이. 예? 맞을래? 예? 정해주시. 자, 간다. 마이너스 6 간다. 곱한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6 3파이 아이쿠. 플러스 2T 맞아요. 뭐야? 왜 저 T가 사라지구나. 네. T 날라가고 1번 맞네? T가 날라가나? 1번 얘도 날라가지? 네. 뭐야? 싱겁다. 그러니까 나이스 보여서 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뭐냐면은 그 1이 나오는 탄젠트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이제. 맞지? 네. 1이 나오는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이렇게 간격을 치고 잡아. 그리고 뭘 이용하냐면은 대칭성 그리고 주기성 그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쌤은 3분의 1 나오는 탄젠트 아세요? 나도 몰라. 아 그래요? 안 나와 있어요? 몰라. 공부할 때는 막 그런 것도 외우긴 했었는데 뭐지? 22.5도인가 막 그런 거 외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반값 공식이나 그런 거 배우면 할 수 있거든? 반값? 반값. 대학교 가서예요? 아니 너도 배울 건데 인대 처음. 아 그래요? 혼자 생각하면서 반각, 배각, 덧셈정리 막 그런 거 나오면은 너도 22.5도라던가 15도라던가 75도라던가 그런 거 15도 했었는데 30, 60을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아무튼 그걸 할 거야. 좀만 기다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못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탄젠트가 이렇게 1 나오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x좌표를 이렇게 뭐 미지수 잡아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 간격을 치고 잡아가지고 푸는 게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함수는 중요한 특성이 주기성과 대칭성, 그걸로 이 그래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비비는 거는 이제 너희 뭐 수학 실력인 거니까. 자, 아무튼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유형 2번 갑시다. 뭐 풀어요? 자, 유형 2번은 어떻게 풀 거냐면은 내일 눈에 칼로리 먹고 49번, 55번 내가 한 문제만 풀어주면 되냐? 아니요. 안 풀어도 돼? 네. 49, 50, 51 49, 50, 51 53, 54 어떤 질문을 못 풀어? 살짝 뭐야 이게? 마이너스 안 되나? 주기성 있는 3번 같은데. 뭐야 다 풀어 우리? 49, 52번 빼고 다 풀어보세요. 아 이건 어떻게 하지? 아 이게 됐다. 얘들아 49번이 2번이 아니야. 어? 얘들아 도망쳐. 왜 2번이야? 왜 2번 맞아? 검거 끝났어. 안 풀었어. 잠깐만요. 안 풀었어. 그린 거 있어요. 검거 끝났어. 너 일로 와. 나 X 했잖아요. X. 잠깐만.
무슨 소리지? 2번 맞아. 아니야, 2번 최종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옮기는 최종. 게 이만큼이 아니야. 이만큼 옮겨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숫자로서 안 돼. 2분의 3만큼 옮겨야 돼. 최종 5번이요. 왜? 최종 그러니까 우리가 옮긴다고 하면 이렇게 어? 옮기잖아. 40 아저씨.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최종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안 돼. 이거보다 아, 40걸 틀리냐? 4분의 3배 덤들. 아! 무슨 얘기? 아, 사인을 옮기는 거구나. 아. 코사인을 옮기는 게 아니었네. 그래. 어우, 야. 어, 이런 낚시 좋아. 좋아하네. 물 좋아요. 변태냐? 어, 맞아. 변태. 아, 이거 진짜. 이거 가자. 아, 봤었다고 해야 되나 저걸? 아, 재미. 들었다고 해야죠. 새끼. 살짝. 왜 저래, 저 변태 새끼. 오, 빡치네. 조용할래? 변태 맞다. 와, 이 새끼 진짜 존나 시끄럽다, 진짜. 좋아하는 거. 야, 나 끝나고 손잡고 김세나하고 등록하러 가자. 존나 시끄러워, 진짜. 네, 최점. 쌤. 최점. 최스. 아, 보고. 해주세요. 예. 뭐야? 어? 이거 진짜. 쌤 근데요. 왜 기억이 왜 맞아? 기드 저 기억이야. 기드 한 분의 파이 넣으면은 이게 주기가 2파이야. 53 180이니까 주기가 2파이잖아. 사이는 1인데 주기가 2파. 한번 사면 2파 올리잖아. 아, 그 소리요? 한번 끝나는데 2파이잖아. 사이 180이 1이잖아. 뒤질래 주기가 2파인 것도 몰랐냐? 아니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코사인 180이 여기지. 사인 181이래니까. 사람이 코사인이잖아. 제일 시끄럽다. 어떻게 점점 미쳐가고 있어. 잠을 못 잤더니. 어, 근데 잠깐만 왜? 근데 사인 181이죠. 조용히 해. 사인 180은 0이잖아. 여기다 0. 2분의 파이가 1이지. 아, 9, 어? 아, 92일이구나. 응. 아, 그렇구나. 어디? 그럼 기억리엔 들으시야. 최점. 야, 그렇게 스포하면 어떡해. 괜찮아, 난 틀릴 거거든. 아니, 씨. 그죠? 이렇게? 에이. 나무 잘 하나 더 만드세요. 오케이. 탄젠트 이렇게. 일단 니은 디귿은 확실히 맞는데 애들이 기억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다시 기억을 해봐야겠다. 기억이 왜 맞아 병지라. 미친놈. 세점 얘는 어. 나 3번이네. 어머 얘는? 최소 잘하잖아. 좀 잘하잖아. 얘 미아를 밀렸지. 응. 어, 모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옮긴다고 해가지고 겹쳐진 거야. 네. 이 처음 정리도 안 하고 하나씩 해봤지. 아, 뒤지는 거예요? 어, 해봤어. 나머지 놈들은 다 모양이 똑같잖아. 위아 폭이 똑같으니까. 어, 적절히 이동하고. 여기 앞에 있네. 네, 이만. 그렇지.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아, 이게 뭐야? 기억 틀려. 최수가 최수가 다른 기억 맞다. 멍청해서. 사인 182 0이래. 하. 무슨 소리야? 사인 182 0이잖아. 54번 풀고 있는 거야? 응. 자, 오른쪽 거 다 풀어, 빨리. 바꾼 사람은 오른쪽 거 다 꺼내. 저 이게 오른쪽이에요. 사인 180 어떻게 0이야? 0이야! 1이지. 내기할래? 만원빵? 0, 2분의 1. 만원빵? 그거. 0, 2분의 1, 그거 각도 몇인지 말해봐. 네. 0, 어. 30, 어. 45, 어. 90. 60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 그러네, 180이 없네. 응, 그지? 그지? 90까지가 1이고 밑에가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면 나도 아, 그런 줄 알았어. 쌤한테 말했다고. 잠깐만. 코사인. 병지가 0이네. 90까지니까. 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지. 시끄러워. 파이 찍고 마이너스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내겐 사이버가 빵으로 하자. 사이버가 더 싸. 만원보다. 그니까 사이버가 빵 하자고. 사이버가 어떻게 먹어? 그래, 그럼 만원 빵해. 세트. 세트야. 시끄럽게 할게.
지금 이거 맞아? 나 왜 이렇게 들다 걸려? 답이야? 내가 호구지. 맞아, 호구새끼야. 화이 제곱 마이너스 1? 뒤지게 맞을래? 그랬을 것 같아. 화이 제곱 마이너스 끝까지? 합쳐 공식으로 해야지. 179랑 180. 소리야. 개소리 피신. 잠깐만, 이걸 파이로 묶어야지. 묶었어요. 어, 파이 제곱 되죠? X축을 1만큼. 아, 1 되네. 아, 왜 파이를 곱했지? 월드 호드. 와. 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좋죠. 이, 근데 2분의 파이여야지 이게 되는데? 아직도 의문이다. 마이너스 여건은 팬을 봅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거는 팩트잖아. 어, 뭐, 사실, 그거 사실이. 이거랑 좋아해. 저희 예전하네. 정현이 노는 거 좋아하니까. 계속이야. 그니까, 무조건. 그렇습니까? 또 오면. 뭔가 오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응. 오 개념. 한 판축. 그, 정문 살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원래 타젠트 X는 정문선이 뭐지? 사인 180 몇호요? 루트 정문선 몇이야? 아, 0 2분의 0이야? 2분의 루트 파이 플러스 N 맞지? 어. 근데 얘는 X축으로 4분의 8만 공이었지? 아, 기분 정문선의 방정식 다 원이지 않았던데? 네. 맞지? 그래서 이제 N에다가 0, 1, 2 막 그런 거 넣어가지고 되는 거 찾아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지? 그러면은 4분의 3파이 플러스 n파이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76번에 아, 고문장이 올 것 같아. 사인 파이가 몇이야? 1번 아니면 2번 아니? 아니네. 사인 파이가 몇이에요? 사인 파이? 그림 좀 그려봐. 최종 최종 52번에 답 1번이에요. 아니 그 숫자로 안 나와요? 아, 아 나와 봐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가 52번 답 1번이네? 내가 아 1, 1이구나 아니 쟤 어디 분이야? 아 0이구나 0 그렇지 0이 야 너네 어디 분이야? 바로 0이지 여기 이거 뭐하냐? 최종 쟤 이거 리귤레이트 최종 이거 비를 어떻게 보네? 주기 주기 똑같잖아 응 가는 거 비닐이다 하라고요 주기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주기 2분의 파이 되겠구나 네 최점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지금 거의 90 추가로 찍게 됐다 뭐야 방금 레이저 썼는데 누가? 뭐지? 어? 왜 당황 눌렀다? 갑자기 뭐 쓰다 이거 야 누가 레이저 썼다 어 진짜 아이언맨이라 불러줘 그냥 깜짝이야 진짜 놀라. 그래서 안 내기. 어, 좀 가쁜 써. 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응. 아이씨. 어렵다 진짜. 진짜 내 개더럽네. 씨. 반대 3분의 1? 준비한 너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존재잖아. 그거 묶었는데 인간이 묶어요 그거. 왜 아니라고 안 해? 와, 아니라고 안 하네. 아니라고 안 하잖아. 괜히 거미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각별한 좀 할까? 뭐라고? 어, 뭐? 갑자기 무슨 새끼야. 이상하다. 아 재밌겠다. 준비한 거 잘했잖아. 좀 또라이 새끼네. 뭐 싸울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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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코시다. 삼촌도 120도가 뭐야? 한 번 해주지. 안 배웠어? 몰라. 하면 되겠다. 명이야? 그 30으로 고쳐. 30으로 되면 어 그냥 아니 60으로 고쳐. 그러면 1이네. 얘가 60으로 고쳐도 돼? 몰라. 몰라? 한 번에 빨리. 어 뭐야? 왜 더럽게 이거 해서 한이네 이게 52번에 3번이야? 한이네 60? 몰라? 이 새끼 난 깜짝깜짝 어? 오 어, 진짜 장애입니다 됐어? 뭐 니은 지금 필요하잖아 어? 기억이 맞거든? 기억 맞다고요? 응 봐봐 3분의 파일 넣어봐 여기다가 3분의 응. 2파이지 그 두 개 더하면 파이 아니야? 아 사인 파이는 네가 0이다 아 아아아 아, 슬쩍 말로 약간 최곤이라 불러 맞지? 뭐 비슷한 게 알겠지 최곤이라 불러본다 우리 3분의 0이야 잠깐만 야 오른쪽은 55번부터 59번까지 섞으면 됩니다
55점이 따라... 높다. 와. 59번까지 풀면 됩니다. 이게. 아, 빨리 풀어. 현님의 암. 야, 이렇게 좋아해 너네. 정현아 다 풀었니? 오, 75점. 민호 계속 갸짝갸짝 걸리지 좀 맞다. 그러니까 짜증나게 진짜 기대하고 있지. 미안. 민호 나오시죠. 진심으로. 코사인 60. 2분의 1. 2분의 1이야? 미안. 2분의 1로 티하냐? 몰라. 코사인 몇? 30, 40, 60이잖아.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야? 응. 몰라, 나 안 했어. 안 했어? 너는 그, 뭐지, 너 오늘 그 10번 쓰고 가. 네? 아, 맞다. 네. 어차피 너는 멘토야 되지. 성준이 이거 나오지 않아? 아! 안 됐어. 지금 청준이. 멘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여태까지. 나 멘토 한 사람이 정현이랑 지현이 빼고 그, 다 멘토 해야 되지. 이상해. 부호가, 아니, 내가 뒤에 분수가 이상해 지금. 멘토 한 장 남았는데. 반대네. 저거 다 귀찮아. 이거 같아, 왠지. 내가 반대로 한 거 같아. 저 한 거 하자. 사이버거 먹고 와서 할게요. 아 맞아. 어. 아니 해. 들고 와서 사이버거 먹으면서 하다가 다시 와서 해도 돼요? 그냥 들고 가서 그냥 멘토실에서 안 하면 돼요. 나는 그냥 거기서 우리가 다 하기만 하면 돼.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집에 가서 하자. 집에 가서 하자. 친구들 이제 일단 사이버거 먹으면서 생각하자. 이거요? 나 사이버거 먹고 잘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 이거 되죠? 아니? 그걸 왜 고르세요? 당신이 누가? 타는데 120도가 60, 타는데 60이요. 타는데 120도가 160? 너 그거 내가 각변 알려줬잖아. 까먹었어. 둔감 넘은 거는 까먹만하네. 각변 어떻게 해? 응? 안 알려줄 건데. 아! 뭐 너 타는데 120도 필요 없는데? 그래요? 응, 맞지? 탄젠트 0도랑 180이랑 똑같죠, 삼각비. 삼각비? 탄젠트? 아니, 그냥 다 0이랑 180이랑. 여러 180원. 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죠. 탄젠트 120도가 몇이에요? 탄젠트 120도가 왜 나오는 거야? 똑같다. 어. 야, 뭐 이상하다? 야, 이거 어떻게 했어? K가 3분의 2 아니에요? K가 3분의 1이냐? 3분의 2. 뭐 개소리야. 탄젠트는 주기가 파인데, 디지가 맞을래? 아, 3분의 1. 파이랑 코사인이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는 파이잖아. 3분의 1이네. 3분의 1. 그러니까 저 파이를 K파로 나눠야지. 그러니까 3분의 1 아니요. 근데 옆에 파이 있어요. 탄젠트는 주기가 뭐라고? 아아 탄젠트 60이구나. 아. 탄젠트 3분의 3분 아 3분의 루트. 개수로 루트 3이야. 루트 3이에요? 어, 탄젠트 진짜로 루트 3이라고. 어. 너 다섯 번 쓰고 가. 아, 왜요? 탄젠트 60도. 아니, 누가 와요? 탄젠트 60도. 어, 나 60도. 너 몰라? 다섯 번 쓰고 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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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빤 60. 빤 60이요? 2분의 루트 코사인 60. 코사인 60이요? 2분의 2. 코사인 45도. 뭐야 이거 왜 오래 걸려? 2분의 루트 2. 탄젠트 60도. 탄젠트 60이요? 어. 중간에 있는 거니까. 3번에 아 루트 3, 루트 3. 오케이. 예. 탄젠트 60 맞췄다 근데. 저게 웃긴 놈이야. 어. 시험 본다니까 알아. 솔직히 말해 진짜. 어? 아 뒤에도 있구나. 안 돼! 어. 61, 62, 63도 풀어야 되는 거나. 너무 힘들어. 어. 어, 힘들어. 뒤질라고, 씨. 저 새끼. 터질 수도 있지. 너도 나빠. 나쁠 수도 있지.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코사인 60이 뭐였지? 이분의 어. 이거 니은은 확실한데. 하나를 모르겠다. 아, 이거 부적. 이거 왠지 귀가 이상하게 나왔어. 아 귀가 아닌데 뭐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나머진 맞다. 이거 맞죠? 그죠? 이게 비가 부호가 이게 등호 반대야. 아니 뭐냐 이게 역수.
근데 이게 왜 역설 나오는지 잠깐 봐야 돼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3분의 2파이가 됐어. 그럼 3분의 1 곱한 거 아닌가? 아, 3이 있어야 3분의 2가 나오는구나. 그래야 2가 되는구나. 됐어요. 됐어? 네. 여기가 3이어야 3분의 2가 나와요. 반대로 했네. 하나, 둘. 디귿이랑 니에 중에 하나 찾아봐. 니에는 맞아. 아, 왜 말들이? 아니, 니에는 죽이하면서가 아니야. 야,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막 그런 것들은 바로 질문을 해, 그냥. 아, 지금 내가 멈춰가지고. 니에? 아니야. 봐봐, 이게 원래 사인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x가 절대값이랑 똑같이 이렇게 되지. 여기가 우함수, 우함수. 그죠? 어, x에다가 절대값 달리는 게 우함수. 이상해. 어, x에 절대값 달리면 무조건 우함수예요? 다 달려 있다면. 다 달려 있다면은 y축 대칭이 돼. 이 중에 y축 대칭에서 주기함수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디귿이 뭐, 아,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건 애초에 그냥 y축 대칭인 게? 아, 뭐야, 쉽잖아. 그지? 이 코사인 x 찾아오라고. 아, 이게 오목이야, 그냥. 아, 진짜 막 그려놓고. 아, 62, 62, 63, 플러그. 제 앞에 좀 한 번. 이건 애초에 이 모양이야. 에이. B. 반대로 안 돼. 이건 애초에 이 모양이야. 응? 아니지. 미스바 왜 풀었어? 이거 가져. 62, 62. 응, 맞아. 이거에 맞아. 아, 집 가서. 집 가서 뭐? 뭐 하지? 어, 화학 인간들을 방지가 180이랑 똑같잖아. 60은 120이랑 똑같잖아. 현재 스포장에서 비가 3이래. 그리고 최대값이 3 아니야? 네. A 3이야. A도 3이야. 아, 맞아.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어, 맞지. 그러니까 A가 3이야. 좋냐? C만 가면 되거든? 네. 아... 그러니까 X축이 이동 간격이니까. 어, 이게 살짝 대칭 이동을 했나 봐. 3분의 파이. 아,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다. 평행이동. 네. 아,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는지 좀 볼까? 일단 B를 좀 넣고 A도 넣고 생각을 해보면 은 이거 마이너스부터 해야 돼. C가 파이예요? 아, 아, 이해했어요. 1번 마이너스부터 해야 돼. C 답이 9인가요? 61번? 되냐고요? 네. 스포 나온 거 아니야? 아, B만 자꾸 구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게 이거면 은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면 됐어. 여기다가 코사인 세트를 왜 곱하고 앉았어? 오래 걸리지. 그럼 일어서 있을까? 재미없어. 맞아. 지금 없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 진지한 거 안 보여? 진지? 뭐 59번 어떡해요? 응? 아, 아 59번? 그냥 조금이라도 모르겠거나 궁금한 거 니들 풀이가 좀 덜었다 생각하면 물어봐야 돼. 니들? 니들은? 니가. 가네? 뭐? 니가? 나와, 니가? 너 왜 넘어가냐? 풀었냐? 이거 뭐, 어씨, 이건 뭐야? 댓글 번 그림과 같다. 이건 뭐.
아무튼 이게 값 사는 거야. 이게 아마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뭐 주어져 있는 정보가 없나? 아 이거 주기에 대한 정보를 좀 너희 묻는 것 같은데. 아 선배님 조율 시키고 얘 주기 몇 파지? 진짜 주기 여기가 2파이냐? 리얼 맞아? 네 여기 동의하지? 왜 삐졌어? 드립한 것 때문에 빡쳤어요. 이거 딱딱 삭제돼야 되지 않냐? 힘들지 않은데. 근데 여기 좀. 근데 여기 C가 어디 있어? 나 C, 나만 C가 안 보이네. C가. 그러니까. 이거 산으로 묶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서로 묶었어. 거기도 아니지. 아 뭐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네. 그러면 시간이 나? 응. 어? 뭐야? 사인 0이랑 코사인 90이랑 똑같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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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뭐? 이게 아니야. 사인 45분에 코사인 45 같아. 이거 좀 안 돼. 그러면 얘가 5가 되려면 몇 시 돼야 되지? 좀. 그러니까. 15 완성. 기준점 어디 잡았네? 어 맞아. 아 또 중복됐어. 나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6을 팔 거 안 풀 거야. 4번 맞아? 어 와 이거. 됐어? 3 사인. 어 무슨? 3 x 마이너 3분의 c라는 거지 맞지? 네. 그럼 얘를 3분의 c만큼 상행해보겠다는 거잖아 맞지? 네. 어 시작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사인. 그럼 제곱부터 하기 제곱 1이지. 그러니까 시작점을 아. 6이 보고 잡는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6이 있었던 건데 얼마큼 옮겼니? 3분의 8만큼 옮긴 거 아니야? 네. 맞지. 아, 그래서 이거 c가 8이 스텝도 못 구할 거 같아. 어 예. 스텝같이 가는 데 나오는데. 사인이라서 되게 이게 헷갈리긴 하지 맞지? 쌤 최종 어 최종 드디어 어 이게 최대 이게 최소일 때 구하면 나오는 x값이 다르지 않냐? 계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달라서 낸 거 같은데 똑같은 거 안 낸 거 같은데 너 그냥 이게 1이든 이게 마이너스 1이든 하고 한 거지 으쩌 최대 이제 이제 반대로 더하고 아니면이야? 아 허리 아파 날라가니? 아이고 그러면 그때 그 값이 다를 것 같아. 야, 코사인이 1 되려면 90 돼야 되니까. 아, 배송 어느 정도 되니까. 어쩌라고. 그쵸. 싸우지 마. 최종 좀 받자. 내가 안 돼요. 어, 이거 사인 X로 바꿔서 인수분해, 치환해서. 이거 사인 X잖아. 옆에 나오는 거. 인수분해 안 되겠다. 어, 아니네. 안 돼. 누가 된대? 잘했는데, 시험 간다. 시험 간다. 그 사인 X 마이너스 1 하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빼주는 거야. 제곱이 아니네. 그렇죠. 아, 이게 5가 되려면 이게 1이 돼야 돼. 코사인이 1이 되려면요, 0 돼야 돼요? 코사인 1이 되려면은? 어, 다 0 돼야 돼. 180 돼, 180.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180? 180도 0. 응, 잘했어. 오, 이게 더, 이게 더 그런 거 맞아, 180도 얘기야. 181인데? 얘기할래? 사인 181. 만원 빡. 아니, 사인 181. 만원 빡. 사인 181. 만원 빡. 아니, 저거 나 혼자 터득한다. 야, 또핑 뜯어? 못 돼가지고, 진짜. 사인 182 0이면 코사인 181. 아, 좀 미안하다, 진짜, 마. 코사인 181은 마이너스 1이지. 뭘 소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인지 틀렸잖아. 야, 너도 틀렸잖아. 네가 틀렸다 맞다로 얘기했잖아. 말은 내놔 이 새끼야. 뭐라 하는 거야? 그 뭔 소리인지 나 아직 이해 못했었는데. 이거 각도를 어떻게 해보라. 이게 3, 4, 5에서요. 90도 말고 나머지 각도가 뭘까요? 3, 4, 5에서? 3, 4, 5에서? 그걸 어디 구해? 각도 몰라 그거? 야, 이거 2파이 아니야? 어, 사람이 못 구해. 이는 6이지. C가 2파이라고? 아니야. 그냥 B는 곱할 수 없지. B? 아니야, 하지만 삼각비는 추가 가능하지. A 플러스 B가 92구나. 아 C를 못 구하겠네. B는? C는 여기서 2분의 1 빼면 이거예요. 더. 아 90 이거 나눠서 구해야 되겠지. 응? 이거 1 더하기 사인 배타. 여기 6 아니야? 아, 왜? 아니야 3이야. 다 맞는 게 있잖아. A가 뭐야? 쌤. 어. 사인이요. 분배 법칙 하면 안 돼요.
어, 안 돼. 없어. 사인은 분배 대신에 나중에 다음 단에 더 센 정리를 더 배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 2분의 2. 콤비가 어떻게 계산해? 어? 아씨. 너 어떻게 아, 계산해? 3분의 2구나. 2분의 파이 플러스 거구나. 비가 3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인가? 비가 3. 2분의 4. 아 이거 주기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시끄러워. 야, 알았어 안 할게. 미치지 마. CSC가 뭐야? 사인 사인 반대인가? 맞아. 맞네. 나인. 댄싱 나인. 가뿐싸. 가뿐싸 해버리는 거네. 62번에 질문 좀 해도 돼요? 아, 당연하지 62번. A가 4고 B가 1인가요? A가 4고 B가 1인가? 생이 사인 반대지. A가 4... 그럼 이거 1 아닌가? 아 A가 어, 4, 4는 맞네. B가 1인가요? 어 B가 1이죠. 아, 그래? 그러면 어? 이제 저기 X가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저 C 점은 OS, O, O가 두 번째로 나오는 점에서 2분의 1 빼면 되잖아요. C가 C는 그 오른쪽 봉우리 아 마루라고 하더라고. 어. 어쨌든 거기서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빼면 되잖아. 마루래. 일단 최대값 최소값은 일단 이렇게 푸는데 혹시 맞는지 비교 좀 해봐. 아 이렇게 풀어. A가 양수거든? 네.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최대야. 그리고 5라고 푸는 게 어디야? 그리고 A에서 B를 뺀 것이 최소야. 미분의 높이 아니야? 아 아니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A에서 B를 더한 것이 최소가 될 거야. 맞지? 이거의 부호가 바뀐 그 놈이 원래 최소인데 아, 네, 그쵸. 어, 평균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최소가 됐거든.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네. 어, 연립방정식 하면 A를 구할 수 있어. 네. 그래서 A가 4라는 거 알았고 B가 1인 것도 알았어. 맞지?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냄새를 좀 맡아야 되는데 1분의 높이는 2분의 2거가 탄젠트 세타를 봐. 탄젠트 세타는 1분의 2거잖아. 기울이 YZ 편이 저거랑 이걸걸? 거기다가 플러스 6, 아니, 3. 이게 Y가 1로 잡은 거니까. 다시 나왔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기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주기를 보니까 주기 4분의 3인 거 같았어요. 4분의 3이야? 이게 윗변이 1이잖아. 3분의 1까지 나왔네. 그게 똑같잖아. 1분의 B이잖아. 그럼 이게 B잖아. 아. 주기가 3이 되게 3이 아. 기울기는 길이로 파이 산수가 왜 자꾸 안 되지? 그런 거였네.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 아, 예전에 그린 사람인데 네. 최점 좀요 최점 어 오케이 맞아 좋아 얘들아 그 얘들아 할 얘기 좀 할게 어차피 너희 숙제 되려면 내가 두 문제 풀어줘야 되거든 아, 얘기 좀 할게 봐봐 이거 다 숙제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당연히 못 풀어 그죠 여기 숙제는 기본적으로 뭐야 유형 6번까지만 하시고 그 수생물 이제 숙제로 낼 거니까 그거 열심히 풀고 공부 배우시고 수생 숙제 너무 싫어 아, 근데 너 혼자 앞에 읽으면서 자생력을 길러야 돼 사업만 텍스트 해독 능력을 계속 길러야 되거든. 텍스트가 뭐더라? 문달? 문장들. 문장. 아, 되게 좋은 책이니까 수세미 설명이 되게 잘돼 있어. 수세미. 나 봐봐. 일단 얘 함수 전체다가 절대값 붙어 있는 거는 x 축에 들어오는 건 알고 있지. 아이,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어, 맞아. 그럼 주기가 파이가 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동의하니? 아, 현석아 빨리 봐라. 네. 지금 중요해. 네. 얘는 들어오는 거니까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거 하면 돼.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지 맞지? 네. 절대값 x 달려있는 함수 그릴 줄 아니? 네. 네. 어디 그리니?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옆에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덮치게. x축에 y축의 오른쪽 부분 살려가지고 대칭하는 거야. 네, 그거 나비 그림. 그거 뭐더라? 대박 데칼코라니. 어. 아니? 어?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모를 것 같은데. 나비 그림 아니야? 이렇게 벌려있는 황소 뿔. 이거 물감 묻혀서 이렇게 접는 거.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x를 그린다면 그게 이렇게 생긴 거든? 절대값 x는 V, 왼쪽에 있는 거 옮기는 거예요. 사실 V이긴 한데, 이런 거야. 여기서, 얼리기 생겼잖아, 맞지? 마이너스지, 맞지? 근데 여기서, 저거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여기 거. 있는, 여기, 죽여. X축 값은 다 죽여. Y축 오른쪽 있는 부분 있지? 어, 왼쪽 있는 거 다 죽이고, 얘를 대칭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맞네. 어. 그리고 이렇게, M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리는 거.
네 그림.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다. 어, 또 어떤 그림이냐? y는 어,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3 이런 걸 그릴 때. 시완이에요, 시완. 봐봐. 이게 지금, 어, 이거 따져보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f, 어, 절대값 x. 이렇게. 이런 함수로 볼 수 있을 거야. 되겠니? 아, 어, 자. 그랬을 때 얘를 그리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야. 이게, 어, y축, 오른쪽 부분 살려서, 오른쪽 살려가지고, 오른쪽 살려서, 대칭이야. 자, 그래가지고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됐다. 봐봐. 두 개예요. 응? 절대값 x 플러스 1 전체 절대. W 플러스. 아 배고파. 어 얘는 일단 오른쪽 부분을 살려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얘를 좀 그려야 되겠지 맞지?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되겠고 얘를 먼저 그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지. 그럼 얘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어,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지? 아,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2가 되겠니? 예. 그럼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2 여기 있지 맞지? 마이너스 1, 2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오른쪽만 살려야 돼. 아 그래 이제 그리고서 이제 여기는 지우고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지. y축이 오른쪽만 살려가지고 이렇게 대치는 거지. 이렇게. 자 얘도 이제 똑같다는 거지. 얘도 f 절대값 x가 되는 거니까 얘도 그림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면은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있을 것인데 절대값 x니까 y축의 왼쪽 부분 다 지우고 이렇게 얘를 대칭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고 이건 일반 값만 다 설명했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보시고 내 것만 설명 좀 해볼게. 1형 6초 빼는 거 어때요? 시간 다 된 거. 아 미안해. 자 여기까지 한번 뒤벼보자. 한번 생각 좀 해보자. 봐봐. 이게 지금 단원점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삼각함수를 포함한 시계 최대 채소라고 돼 있는데 아이고 봐봐 이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 최대가 최소값 구하래. 사인 제곱을 어. T로 취하도록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어, 삼각함수가 여러 개 있으면은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하는 게 있다고 원칙.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잠깐 봐봐. 오케이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나이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에다가 1 마이너스 아, 코사인의 제곱 되겠고 맞지? 맞죠. 그리고 플러스 3 코사인 플러스 2가 될 거야 맞지? 1이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3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c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냐? 아, 인수분해 안 되지? 안 돼. 자 인수분해 안 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다. 누굴 치환하냐면은 이 코사인 x 있지? 코사인 x를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거야. 2차 함수가 만들어지거든.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잘 들어. 범위 설정이야. 잘 들어. 근데 봐봐. 항상 너희가 치환한 다음에는 범위. 범위 그렇지. 나이스. 치환한 그 변수의 범위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t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간단해졌어. t로 치환하니까 어떻게 돼? 3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 1이랑 말지 에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 미분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마이너스 2분의 1일걸? 맞아요.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니까 1이 제일 멀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냐? 그렇지.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1, 1이겠지. 데이. 그렇지. 그러면은 t가 1일 때 최대, 오. 최대가 되겠지 맞지? 오. 5냐? 그렇지. 맥스는 5가 되겠고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하나의 문자, 하나의 삼각함수 바꾼 다음에 문자로 바꿔가지고 풀면 되거든. 야 얘 있잖아. 얘도 바꾸면 되는데 얘도 최대 최소거든? 문자 바꿔. T로 바꿔. T로 바꾸면 이거 뭐야? T 플러스 2. 어. 뭐야 이거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그렇지 유리함수. 네. 무슨 분수? 가분수지. 유리함수 가분수. 하트로 찢으면 안 된다. 아 대분수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지? 예. 어 바꿔가지고 유리함수 그린 다음에 이쪽으로 묶은 다음에 어. 플러스 몇 해놓고 T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유리함수 그려가지고 채팅 구하면 될 거야. 네. 어. 잘 찍으면 이거 그릴 줄 아냐?
그럼 마이너스 2야. 저거 그린 다음에 플러스 1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꼭지점이 있는 절대값 함수인 거 혹시 기억나냐? 안 날 거라 생각하지? 나 그럼 살짝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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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쓸게 나중에 하죠. Y는 봐봐 처음만 돼.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릴 줄 아냐? 절대값부터 사라지지. 그릴 줄 아냐? 저건 그릴 수 있어요. 2,1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치. 이함수 V자 어차피 4,1 기준으로 저래. 그럼 얘는 봐봐 얘를 만약 T로 바꾸면은 T로 바꾸면은 4,1 4,1이 꼭지점이야. 알겠지? 그런데 4,1이 꼭지점인데 어떻게 돼? 뒤집어져요. 그럼 4,1인데 얘가 마이너스 3 V 뒤집어진 거 아, 뒤집혀진 거 이런 거 저 코사인 그래프라고요? 아니 저거를 T로 구해가 T를 구해가지고 코사인으로 하면 되지. 아 T로 바꿨어. 근데 T의 범위가 이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러면 얼추 뭐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 어, T가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최소 아 최대 최소 예 됐어?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네 저 근데요 아. 이번 주 목요일에 미적원 안 들었잖아요. 멘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문구 아니야 쇼. 아 그러네 할 수 있네. 잠깐 뭔가 아 저 생각해도 그러네. 괜찮아 잘 비벼봐 생각나지 않아. 그래서 보면서 해. 집 가서 영상 보고 할까요? 다음 주에 모이기 너무 많고. 선생님 너 좀 부탁한다고. 일단 풀어봐 한번. 풀다가 안 되면 한 시간 만에 던지고 갈게요. 너 이미 마음속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집에? 아유 사인하고 먹고 올 거예요 일단. 아, 그래? 네. 알았어. 저기 카운터 올려놨으니까 매트 열심히 하시고요. 고생했어. 현석 갈 거야? 어? 밥.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아 고생했어 민호. 네. 민호는? 민호 간대. 어. 아 돈이 좀 확인해. 너도 가자. 밥 먹고 가. 뭐가? 뭐? 됐어? 뭐?